안녕하세요, 센작가입니다. 오늘 작업 영상도 역시 센작가 릴레이 프로젝트 반려의 네 번째 작업 영상입니다. 오늘 사파는 두 커플이 노을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드라이브를 떠나는 낭만적인 그림이에요. 그럼 센작가의 월간 엽서 작업 시작할게요.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게 지는 노을은 없지만 바다의 표면 위로 반짝이는 잔물결, 윤수를 더 돋보이게 표현할 거예요. 오늘은 왠지 두 커플의 드라이브가 한없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바다 위로 잔잔하게 빛나는 윤슬과 한투척 떠있는 오징어잡이 배도 그려줍니다. 두 언니 오빠의 이목구비를 표현해 줄게요. 속초에 놀러 갔다가 어느 다리를 건너면서 파도 형상의 난간을 봤어요. 그림에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스케치를 해뒀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저는 그림에 많이 녹여냅니다. 제 추억이 또 다른 이미지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언니의 머리는 짙은 흑발입니다. 앞에 있는 오빠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빠의 머리는 그리다 보니 파마한 아줌마 같아서 한번 수정할 예정입니다. 주인공만큼이나 사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예요. 어떤 색으로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뒤에 파도 난간과 보색이 되는 연두색으로 한 대 뽑았습니다. 도로 옆으로 잔디를 표현합니다. 오늘 잔디에 심어줄 꽃은 잔잔한 꽃보다는 캐릭터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는 굵은 꽃대로 표현합니다. 평소 잔디에는 하얀 꽃이나 노란 꽃을 많이 그리는데요. 오늘은 연두색 자동차와 잘 어울리는 분홍꽃으로 선택했어요. 언니 오빠의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위해 가로수꽃도 더 표현할게요. 바람에 흩날리는 오빠의 머리를 다시 신중하게 표현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에 듭니다. 자동차의 디테일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언니는 꽃분홍 티셔츠를 입고 오빠는 노란 티를 입었어요. 데이트에는 역시 진주 목걸이만 한 게 없죠? 센작가가 좋아하는 링 귀걸이도 해주고요. 그림을 끝내려다가 못내 아쉬움이 남아서 나무 두 그루를 더 심어줄게요. 이렇게 스케치에는 없지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무임승차로 노을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두 커플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겼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도 일상 속 낭만을 찾기를 바라며 센작가는 다음 작업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